안녕하세요. 컴품의 9월 업데이트 안내입니다. CVC의 전략성과 몰입도를 높여줄 새 콘텐츠가 추가됩니다. 기존 CVC에서 단일로 제출하던 선수단을 방어와 공격 선수단으로 구분하여 개별 제출합니다. 제출 선수단 효과도 방어와 공격으로 각각 나누어지는데요. 기존 방어 오버롤 버프는 방어 선수단에만 적용되는 등 소소한 변경점이 있습니다. 준비 기간 동안 제출한 방어 공격 선수단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내 클랜의 공격 선수단은 상대의 방어 선수단과 경기를 진행합니다. CVC 컨텐츠 내 클랜원 화면과 매치 화면에서 제출된 선수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한 주간 CVC 성적을 기반으로 에이스 클랜원이 선정됩니다. 에이스 클랜원으로 선정되면 일주일간 노출되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. 주간 에이스 도전과제와 도전과제 배지도 추가되니 한번 도전해보세요. 감독님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신규 컬렉터블 스킨이 추가됩니다. 각 패널팩과 한 명씩 총 11명, 22개의 스킨이 추가됩니다. 저도 멋있는 프리미엄 플러스 스킨 한번 뽑아보고 싶네요. 자세한 공지사항은 공식 카페를 확인해주세요. 컴품의 9월 업데이트 안내였습니다.